지금은 강원도에 계시거든요. 근데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젊으신 분들도 TV 보니까 귀농 귀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. 맞아요. 오. 사람들이 생각보다 귀농 귀촌에서 뭐 1년인가 2년 통계적으로 그 정도 기간밖에 못 버티고 다 다시 도시로 돌아온대요. 근데 그때는 저런 분들이 없었으니까 뭘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정착하는지 모르니까. 근데 이제 저런 분들이 있으면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죠. 근데 뭐 솔직히 상담 받으면 뭐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. 실제로 귀농인들은 준비하는 데만 평균 2년 4개월이 걸리는데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해서 재이주하는 비율이 8.3%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 정보를 주는 플래너가 더 필요하겠죠. 또 실제로 플래너한테 상담받은 사람들의 소득이 받지 않은 사람들의 소득보다 높다고 합니다.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. 네.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? 돈도 더 벌게.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. 이분들이 과연 얼마나 버나요? 네. 궁금합니다. 비쌀 것 같은데. 자, 귀농귀촌 플래너의 연봉은 약 2,800만 원 정도인데요. 지금까지는 현직에서 성공한 분들이 이 역할을 하고 있어서 대부분 부업으로. 부업으로 2,800이요? 야, 와, 대박이다. 그건 따로지. 자기 농사 따로. 그러니까. 모델도 하면서 방송도 하는데 모델 워킹 동생한테 조금씩 가르쳐주면서 2,800씩 아나운서 하면서 또 딕션 이런 수업하고 얘가 딕션 여기서 제일 안 좋거든요.